그 안에 그 모든 그 세트장이 정말 완벽했어요. 그 규모,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Hello. How are you? Well, thank you for having the time to talk to us. First of all, I know you were very young when you watched Star Wars for the first time. So, what did you experience that first time when you saw it? 정말 놀라움이 정말 살면서 그렇게 놀라움을 경험한 영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영화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이런 그 우주를 향한 유니버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당시 70년도에는 이 스타워즈 같은 유니버스를 가진 영화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더 놀라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영화로, TV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계속 이어오는 어떤 그 루카스 필름의 어떤 그런 노력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I'm talking about that because being such a huge fan, I mean, what was it like for you when you first arrived on the set? That first day when you were like, wow, I'm actually here, I'm part of the universe. 그 안에 그 모든 그 세트장이 정말 완벽했어요. 그 규모,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세트장을 만들었고 의상, 헤어, 메이크업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다음에 소품들까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들의 노력을 보고서 와, 이것이 스타워즈의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d well, there are some things that for me must be like, okay, pretty obvious, but I know that there must be like a particular way to grab the lightsaber or a particular way to behave as a Jedi. I mean, what did they teach you in that sense, where you were like, okay, so this is the way you need to hold it or the way that you train for the role in that particular sense? 사실 이 무술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가 아닌 역할들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스타일대로 액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무술자는 굉장히 동작이 간결해요.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면서 가장 큰 파워를 내는 그런 동작으로 아주 간결하게 동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다이 마스터라는 두 단어에서 주는 그 느낌이 이 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것서부터 이 손동작 작은 손동작 하나까지도 그 마스터라는 그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요. 촬영 들어가기 두 달 전서부터 트레이닝 캠프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아주 기본적인 동작서부터 처음서부터 나는 무술을 처음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스턴트 팀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정말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하는 무술팀과 함께 하게 되어서 그런 그 모든 프로그램을 잘 다치는 상황 한 번도 없이 즐겁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라이트세이버를 가지고 코어그래피를 연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라이트세이버 없이 하는 코어그래피는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썼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작이 더 정확하고 더 깔끔하게 나왔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만 뭐 그 훈련 캠프에서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모든 배우들이 다 열심히 했었고, 그 훈련 캠프에서 서로 훈련하는 모습도 옆에서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특히 아만들라는 액션 씬들이 굉장히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만들라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Lee, for your time, and congratulations on the accolade. Thank you so much.